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충북의 119 구급대가 제시간에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급성 심장 정지 환자 2만 7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충북 도내 구급대원의 4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1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도 2.5%에 그쳐서 전국 평균보다 1.9%포인트 낮았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